조금씩 어? 잘하잖아. 다시. 아, 잠깐만. 오빠 나 살쪘지? 아, 야, 다이어트 한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어, 아. 이거 뭐야 아니, 그래? 자, 오케이. 아, 그러면은 우리 중에 유미랑 기원장인 석훈 씨가. 그래. 아, 이건 다. 아니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박장재 씨, 시작. 자, 이거 왕건입니다. 오빠 나 살쪘지? 이쁜데. 어. 이쁜데. 어. 좋은데? 어. 아, 왜? 그래? 어. 아, 이쁜데였어. 이쁜데야. 이게 아, 그래? 왜냐면 살 쪘는지 안 쪘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물어본다는 거는 약간 조금 오늘 자신이 없고 약간 오늘 뭔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좀 자신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인 씨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어, 약간 그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예? 남자는 조금 더 목적지향적으로 대화를 하고요. 오. 여자는 좀 더 관계지향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이제 남자친구가 아, 미안해. 그럼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해? 하는 그 상황이 있죠. 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친구가 서운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과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자들은요. 대화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미안해 이런 것보다는 아, 뭐 내가 왜 그랬었냐 하면 아, 너가 진짜 그랬겠다.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분들은 여자친구랑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그냥 나눈다. 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여자의 언어가 조금 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아, 진짜 그런 데이트가 있구나. 아, 신기하다. 존슨 그 대학은 어떤 조지타운, 대학? 조지타운. 아, 존슨은 딴 대학이에요. 조지타운 대학. 부대찌개야. 존슨은 전승길. 그럼 부대찌개고. 특이하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상형이요? 네. 세상에 되게 너무나 멋지고 예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막상 나의 어떤 소울메이트 네,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저와 이야기가 통하는 그치. 그래서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런 취향이 좀 비슷한 사람과 만나기를 좀 희망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이재훈 씨도 예전에 뭐 차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아 그럼요. 네. 잘 차이는 것 같아요. 왜 조금 왜 차요? 바쁘다 보면은 아. 소원해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은 뭔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항상 관심받기를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소원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저의 잘못이겠죠. 네. 오 그래도 뭐 이제부터 차여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위안이. 네. 다른 거 생긴 분도. 네. 재훈 씨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기면 먼저 좀 대쉬를 하는 스타일에 아니면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 20대 때는 먼저 이렇게 서슴없이 막 좀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묵묵히 좀 지켜보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네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을 좀 더 지켜보는. 지켜보다가 잘 된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근데 그게 또 이재훈 씨니까 되는 그렇죠. 거지. 다른 네. 사람들 별로 저거 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켜봐도. 그렇죠. 그냥 지켜보다 끝나거든요. 네. 신고할 수 있으니까. 오해나 봤지 뭐. 종훈 씨가 살림을 워낙 좋아해서 뭐 결혼하면 전업주부를 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세요? 저 진짜 살림 좋아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 뵙고 아버님 친구분들이 아유 빨리 장가 가서 여자 손길 좀 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게 들렸어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 저는 만약에 결혼해서 제 와이프분이 이제 대외 생활을 더 즐겨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제가 전업주부로 해서 열심히 살림할 수 있고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나는 결혼하면 이제 일은 안 하겠다. 돈을 벌어오시면 그 인물에 그 연기하고 어떻게 그걸 집에서 그냥 음식만 하고 있겠어요? 하셔야지. 음식도 잘해? 좋아해요. 네, 즐겨 합니다. 네. 베스트 메뉴는 뭐예요? 본인. 요즘에는 압력밥솥에 닭도리탕을 하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압력밥솥에 하는 거는 많이 해본 그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그래, 맞아요. 아니,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일단은 자기 가치관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진취적이고 자기 할 일이 딱 있고 예를 들면 결혼 일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아까부터 일맥상통하는 야, 게 계속 나는 살림만 어? 내 미래의 와이프는 좀 계속 나가서 돈을 좀 계속 벌었으면 좋겠다. 이 네, 저는 집안일만 하고. 근데 친구랑 지금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친구랑 뭐 다투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진짜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요. 제가 어느 정도 생각까지 했냐면 이 친구가 여자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진짜. 오... 네, 그 정도로... 아, 선배 얘기가 이상하게 가네. 아, 선배. 저는 뭐 모든 걸 다 존중합니다. 아, 네. 어. 이해는 돼요. 여심을 넘어 남심까지 저격한 노래방 대통령입니다. 잘생겼다. 예. 네. 자, 요즘 뭐 예능계 라이징 스타입니다, 민경훈 씨. 아, 고맙습니다.